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노아의 그 방주처럼 방주를 예비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본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리고 계십니다. 이 노아의 때처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사복음서가 진짜 하나님의 감춰진 계시의 말씀인데 그냥 문자대로 그대로 이야기식으로 읽어버리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조명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돼요. 하나가 풀리면 줄줄줄 풀려서 연결이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아니 사람들이 살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살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먹고 마시고 장가간다는 그 현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대로 그려서 말씀하시고자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이 말씀은 곧 그들에게는 세상 지식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얘기예요. 세상 지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먹고 마시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통합을 이루어서 서로 시집가고 연락한다 이거예요. 서로 연락한다고. 그 말씀을 여기다 담아놓으신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을.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식생활로 이걸 읽어나가면 안 돼요.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지금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노아는 그럼 과연 방주를 어떻게 지었고 노아의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상황을 보면 지금 현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제가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니 사람들이 번성하는데 그럼 딸만 납니까? 남자도 낳지 않아요? 근데 여기 딸들이 나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창세기 1장이 딱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말씀을 올릴 때에 제가 한번 이걸 터치한 적이 있어요. 아담이 창조되던 시기를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던 때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 위에 하나님 영이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때 즉 지구가 말라 들어갈 때 드라이가 될 때 그 말이에요. 안개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바로 그 축축한 땅에서 그 땅으로 그 흙으로 아담을 지은 겁니다.
그게 언제예요? 천지 창조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 그리고 나서 창조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섯째 날에. 근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사람과 여자가 아담의 후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사람과 여자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령, 소울 스피릿입니다. 아, 소울입니다. 소울 그냥 생령입니다. 생령, 산령. 성령께서는 스피릿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영은 스피릿입니다. 아담의 영은 소울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산령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산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창조 여섯째 날에 사람과 여자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데는 생기를 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산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저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땅에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고,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 네피림이 있죠. 네피림. 이 네피림은 떨어졌다, 해석을 하면 떨어졌다, 또 부패했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원어가. 이게 뭡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거든요. 타락한 천사들이거든 이게, 네피림이.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생령으로 불어넣지 않은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에게 들어가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가인이, 아벨,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요. 그런데 그때 언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아, 에덴에서 쫓김을 받아서 나와서 그때 아담이 아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가인과 아벨을.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농사 지은 것까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화가 나서 양을 쳐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뻐 받으셨고, 가인은 농사지은 곡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크게 잘못된 겁니다. 생각부터가,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아벨의 피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지은 그 죄 있지요. 그 죄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아벨의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 그런데 여기서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농사를 질 때 보십시오. 아니, 가인이, 아벨이 태어났을 때에 거기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만 있다, 어떻게 농사를 그렇게 질 수가 있습니까? 경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곡식도, 모도, 뭐 종자도 없고 양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양이 있으라 해서 양이 있었고 종자가 있으라 해서 종자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식으로 흘러버리니까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이 어디로 쫓김을 받았습니까? 노 땅으로 쫓김을 받았어요. 쫓김을 받는데 그때 가가지고 거기서 여인을 만나요. 노에서 거기서 장가를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식을, 첫 자식을 따갔는데 에녹을 탁 낳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인이 거기서 성을 쌓고 성 이름을 에녹성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거기에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이건 뭐예요? 바로 아담의 후예가 아닌 창세기 1장 그 여섯째 날, 여섯 번째 날, 창조의 여섯 번째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번성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당시에도 이미 이 땅에는, 지구의 땅에는 사람과 그 저 남자와 여자와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이 번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네피림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인이 거기 가서 그들을 탁, 또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그 가인이 똑똑해 보여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낳아서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성을 싼 거를 에녹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면 가인이 기득권을 가진 자예요. 그럼 뭡니까? 거기에 가인이 가서 우그리고 살아가는 그 노 땅에 바로 집성촌이 형성된 겁니다. 쉽게 말을 하면 도시 국가가 형성된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고금을 통해 봐도 신라가 됐든 백제가 됐든 고려가 됐든 한 나라가 형성되면 거기 성을 쌓고 난리잖아요. 지키겠다고. 그것처럼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많은 인구가 살았고 그 인구가 사는 중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디서 또 캐치할 수가 있느냐 하면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쫓김을 받아요. 노 땅으로 쫓김을 받는데 그 쫓김을 받을 때에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느냐? 표를 받아요. 표. 15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 표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요 표가 중요한 겁니다. 요거요. 이게 무슨 표겠습니까? 이 표가 매매표입니다. 매매표. 이게 지금까지 와서 지금 마지막 때 짐승의 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매매표입니다. 이 매매표인데 이 표는 가인이 왜 죽음을 면한다? 아, 그들이 가인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들하고 원수도 안 졌는데? 그거 상상해 보십시오. 아, 남의 자식, 남의 형제지간에 형이 동생 죽였다 해서 딴 사람들이 제 3자가 가인을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무슨 원수가 졌다고? 가인은 농사를 질 때요. 풍성한 풍작을 이룰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한 풍작을 이룰 정도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졌는데 하나님이 또 예배를 안 받으시고 가인이 살인하니까 흉년이 들게 만들었어요. 거지가 된 거예요. 그게 1년, 2년이겠습니까? 그 유리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럼 그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뒀겠어요? 가인한테 와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 품값을 못 받았든지 가인한테 돈을 빌려줬든지 뭐 이 사채를 뭐 돈을 얻어서 가인이 빚을 줬다든지 뭔가 그들이 가인을 해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인이 하나님이 표를 주니까 이 표를 가지고 간 거예요. 노 땅으로 도망쳐서 노 땅으로 갔는데 노 땅에 가니까 여자가 있어서 결혼을 딱 했어요. 했는데 이 표가 무슨 표냐? 매매표예요.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능력도 줬겠죠. 가인에게 살아갈 능력을. 아, 사람들이 많은데 쌀 한 가마니 탁 찍어서 나 콩 두 가마니죠. 물물교환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 표가 매매표잖아요. 강에 가서 조약돌 깨끗한 조약돌을 씻어가지고 조약돌을 막 잡아다 놓고 야 이거 하나 줄 테니까 쌀 한 가마니 너 이거 한 개 갖고 와 내가 쌀 한 가마니 줄게. 이 매매표를 만든 거예요. 돈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부터 금융산업이 시작된 거예요. 최초로 가인이 여기가 세상을 꾸려나가는 세상 지혜를 가지고 꾸려나가는 세상인들이 여기에 직결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돈을 가지고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왕 노릇하면서 성을 딱 쌓는데 자기 아들 이름을 탁 갖다 대면서
녹의 성, 녹성이라고, 에녹성이라고 성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성 이름을 댈 정도면 대단한 기득권자다, 그 말이에요. 왕이 됐든지 집성천 천장이 됐든지 뭐가 돼도 됐으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은 과연 이들이 아담의 후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남자와 여자가 아담의 후예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태어난 시대가 틀리고. 아담은 태어날 때 초목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작할 땅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안개만 자욱한 그 땅에서 아담이 창조됐어요. 그리고 창조한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이미 경작할 땅이 다 있어서. 그러면 경작할 땅이 있을 때 그들이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사는 거죠. 창세기 6장 1절 사람들의 딸들, 이거는 음녀 혹은 종교 지도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요즘 시대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다못해 거짓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자. 이 땅에서 지음을 받은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세례를 받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표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의 표를 받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의 표를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여기서 하나님 이종 목사님들 그럴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 우리가 종이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구분이 다릅니다. 씨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재해 계시면 그들은 성육신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 그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육신 된 거예요. 그 성육신이 뭐예요? 죄를 없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라는 단어를 딱 붙일 때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성령이 일단 딱 임해서 임재하고 계시면 그때부터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때문에 죄가 범접하지 못합니다. 죄가 그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서서히 죄가 다 소멸돼 나갑니다. 그래서 자유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의 제 얼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옛 얼마 1년 전, 2년 전보다는 좀 다른 모습이 제 얼굴에서 나올 겁니다. 자유하다는 얘기지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하는 딸들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혹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3절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떠나셨다 그랬어요. 떠났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생기가 없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생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네피림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그들에게, 타락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생기가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에게서.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낳게 하신 자예요. 그는 생기 후에 아담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가 이 가인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혼혈아를 낳은 게 이 에녹이에요. 이게 에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까 그들을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겐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대 용사다 그랬어요. 이 고대 용사가 뭐냐면 군왕이나 혹은 장군이나 혹은 10부장, 100부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왕이 있으면 왕 밑에 왕이 부리는 그런 대장이나 뭐 장군이나 뭐 이런 종류의 계급사회의 어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겠지요. 왕도 있고요. 여기는 이 중에는 그만큼 훌륭한 세상적으로 막 성장하는 사람들이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조명하여 성전이 된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이 5절에 보면 다 타락했어요.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한 거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영생의 복음의 진리가 없는 그들이 바로 죄인인 겁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악하다고 했어요. 아벨의 죽음은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의 화목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아벨이.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의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악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에서 이들은 바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씨를 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른 씨. 그게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이제 25장에 보면 아담에게 셋을 줬는데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셋이 대제사장이 됐고 아론의 그 뒤를 이은 게 아론으로 표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론. 그 다음에 여기 에노스랑의 제사장이에요. 아들이 그 셋의 아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리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는 매매표인 것입니다. 17절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들은 생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로 노세 가사는 그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가인은 인류 최초로 집성촌인 도시국가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때 노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천지창조 여섯째 날 창조하신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생기를 넣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여기서는 생기라는 게 호흡이다 그러는 거예요. 호흡.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생기가 호흡인데 이 호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인 이 세대에서 우리는 노아와 같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준비하는 사명자로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며 지금의 우리는 성육신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계시록을 여시기 시작한 거예요. 감추어뒀던 말씀, 그 감추어뒀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까지 감춰두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제 드디어 열기 시작하시는데 누구한테 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열기 시작하신 거예요. 비밀한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각자 개개인 누구에게 똑같이 이게 열어주시는 게 아니고 특별히 뭐 시간이 있다든지 혹은 뭐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든지 이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걸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걸 아멘으로 다 화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탄의 영이 왕래한 자들은 2단, 3단 그래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에겐 의문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의문을 갖는 그런 영이 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하고 올바른 참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2단이니 3단이니 떠들면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분들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화답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가진 분들은 성령이 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열방, 저는 이 세 열방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여기 보내신 목적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세 열방 부흥사 협의회에서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제가 저희 안방에다, 저희 교회에다 이 방송 매체를 설치해놓고 할 수가 없는 형편인 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곳 세 열방 부흥사 협의회에 저를 보내셔서 지금까지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열방을 통해서 참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 지금은 이제 씨를 심는 단계가 아니고 추수하는 단계인데 그 추수 중에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구원을 받을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진리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단계에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방주 예비가 방주를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하나님 참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끼리 증거하면서 서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눈은 눈대로 발은 발대로 예수님의 지체대로 연합을 해서 이 마지막 때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 공중재림 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예수님 공중재림 하실 때가 성경을 풀어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확히 하나님이 연대까지 이게 딱 나와요. 절기를 통해서. 칠절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나오고요. 그걸 마태복음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의 얘기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올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육의 양식만 공급하는 거예요. 마냥 육의 양식만 신학교에서 혹은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WCC, WEA에 가입하면서
이게 뭡니까? 타락이지요. 육의 양식만 막 공급하니 암몬신에 빠져가지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 말입니다. 그 우상이 뭡니까? 물질이 우상이고요. 명예가 우상이고요. 드러내기 좋아하고요. 보이기 좋아하는 이상한데 빠져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열매로 이미 색깔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지난번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공중재림 하셨을 때 첫째 부활에 들림받아 부활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은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에 공중재림에서 지상재림까지 2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 지상재림 하실 때에 죽은 자가 부활되고 먼저 부활되고 산 자가 그 다음에 부활되는데 그들이 바로 광야에 피난처에 피난가 있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그 목사님인지 뭐 하나님 성령님이 가르쳐주셔서 해가지고 뭐 핵심 진리가 책도 이만큼 두껍다 안 하더라고요. 그걸 어느 장로님이 의도다가 목사님 이분은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 말씀 가르쳐줘가지고 이거 방에 앉아가지고 일생을 이걸 만든 겁니다. 아 그래요? 책 봤어요. 전혀 엉터리. 전혀 엉터리였어요. 제가 볼 때. 왜? 하나님 말씀을 풀지 못한 거예요. 문자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서 해석을 했어요. 14만 4천이 뭐 하늘에서 요한이 보니까 뭐 흰 옷을 입고 천국에 있는데 뭐 천국에 올라간다고 이따위 소리하고 다 써놓고요. 맞습니다. 14만 4천 종들은 흰 옷을 입습니다. 그게 좌편 보좌, 좌편 열두 보좌에 진치는 자들이에요. 우편 열두 보좌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왕노릇하는 왕권을 가진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고 천국 시민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되긴 조금 거리감이 있긴 합니다만 천국 시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꾸리시고 천년이 찬 후에 이 땅에서 백보좌 심판 예수님의 저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백보좌 심판이 둘째 사망이 있을 때 백보좌 심판이 있을 때에 행위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천국 시민입니다. 그들이 절기로 따지면 공중재림 하실 때가 나팔절이고 지상재림 하실 때가 속죄절이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갈 때가 이제 그때가 잠깐요. 제가 그 뭔가 생각이 그때가 초실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실 때 그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초실절인데 제가 그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멈췄지. 그 말씀 아직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가인이 이미 산업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지금은 4차 산업이 됐는데 요즘 보십시오. 이제 화폐는 이제 서서히 들어가고 전자화폐를 쓰기 시작합니다. 전산에서. 그러더니 그 전자화폐가 미쳐 지금 다 퍼지기도 전에 뭐라고 나오냐. 야 전자? 야 디지털로 해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나와요.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그냥 문자입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이 문자를 우리 총재 목사님 보셨지만 탁탁탁 아들한테다 2만 원 딱 이렇게 송금했어요. 디지털이에요. 문자로 그냥 가는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가 이게 아니에요 이제. 그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짐승들이 사단들이 운영할 계획에 합당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제 이걸로 통제를 하면서 짐승의 표를 줄 거예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바로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사탄들이 이걸
만든 거예요. 사단들이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다. 사단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도구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백신을 준 거예요. 맞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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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라. 거의 반 강제성을 띠도록 강제를 못하니까 맞지 않은 사람은 어디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어디도 못 마트도 못 들어가게 뭐 이따가 막 반발하니까 이제 공을 싹 피했는데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거 시작입니다. 이게 환난의 시작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고백합니다. 백신을 제가 맞지 않을 때에 저 건강상의 문제가 뭐 이런 거 핑계를 댄 거예요. 난 심장수술 뭐 이러니까 이건 안 맞는다고 듣기 좋으라고 남들한테 반발 사지 않으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신은 사탄의 도구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다. 그래서 안 맞았어요. 저는 그래서 절대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걸 안 이상 모르면 몰라도 안 이상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방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이게 70년 어떤 분은 120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60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연대수를 맞춰보면 70년이라는 게 근사하게 하나님의 이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어요. 70년.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하심이 없기 때문에 감추어놓은 방주의 건축 기술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7년 환난의 때 빠른 속도로 지식과 왕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으로 그냥 한 방에 그냥 전 세계 다 퍼져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지식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그야말로 최첨단이죠. 달나라 화성, 목성을 딱 하면 거기다가 인터넷이라는 게요. 그냥 뭐 불과 몇 초 사이에 그냥 전 세계 다 퍼지는 거예요. 쫙 퍼져요. 한 방에 그냥. 예? 이런 정도로 지식이 빨라졌어요. 바벨탑을 쌓는데 아주 일조를 합니다. 지금요, 사람 뇌만 못 만들고요. 그 외에 장기는 다 만든답니다. 사람이 DNA로. 그런데 뇌만 못 만드는 거예요, 뇌만. 아직까지. 이게 하나님께 큰 도전이죠, 이 사단들이. 이 사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말을 하고 거부하는 말을 하고 의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화목제의 사명제로 부른 겁니다. 화목제의 사명자로 그 말이. 우리가 화목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참진리의 말씀을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추수 때 해야 할 추수꾼의 역할이고 이제는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할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제가 드물어 말씀을 드리면 연대기를 따지면 금년이 2022년이잖아요. 금년 9월 달쯤 되면 중동 전쟁의 평화 협정이 일어날 겁니다. 그 평화 협정이 주어진다면 그 다음으로부터 3년 반 후에는 중동 전쟁이 터져요. 중동 전쟁이 터지고 나면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가증한 것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그래서 중동전쟁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인류의 그쪽 중동전쟁에서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 예루살렘 성에 가증한 것이 서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중동전쟁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십니다. 그 시기가 나팔절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재림 하신 후에 이 땅에서 광야로 피신을 해서 그냥 14만 4천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들은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인을 칩니다. 14만 4천한테는 성령이 인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을 쳐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가 인을 치는 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 제사장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오는 그 제사장 지파.
그들이 바로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에 2029년에서 30년 사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실 때에 부활받아서 나오는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게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걸 꿰뚫어 보지 못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엄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한 소리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 예수님 잘 믿고 구원 받아? 어떻게 믿고 구원 받아? 믿는 증거가 어디 있으며 예수님은 뭐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다 모르는데 하나님 오시는 비밀도 가르쳐주지도 않은 그 비밀도 채 모르는데 뭘 안다고 예수님 어떻게 믿고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 잘 믿은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모르는데 모르는데 아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참진리의 말씀을 알아야만 그가 구원 받는데 그 참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로 지금과 같은 때가 노아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잘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두발가인의 그 누이와 그 나아마라는 여자가 있어요. 두발가인은 이제 그 가인의 한 몇 대손 됩니다. 한 7대손이나 될까요? 쭉 내려가면. 그런데 거기에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말씀했습니다. 두발가인이 나오고 거기에 그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가 나아마예요. 그 두발가인과 나아마는 미혹하는 자예요. 이들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래서 두 짐승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계시록에. 이들이 그들의 시조에 바로 우리는 진짜 유월절을 통과했는가? 아까 홍정모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부르시는데 과연 내가 하시면서 매일 죽노라 이러는데요. 성령께서 계시면 매일 죽는 거 아니에요. 육은 이미 죽어서 유월절을 통과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죄로 죽는 거거든요. 죄로. 그래서 우리 육이 죽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는 내 모든 육을 못 박는 거예요. 거기다가 육의 삶을 그리고 내가 영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라는 건 내 육신적인 모든 우상과 욕심과 모든 걸 다 갖다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죄를 육신의 죄를 그리고 나는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유월절을 통과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봤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서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